Times. 겐즐러 앰프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겐즐러 마젤란 800 MG800 모델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MG350이었죠. 와트가 350와트였고 이번 시간에 이제 800와트로 올라가면서 채널이 이제 클린 채널과 드라이브 채널로 분리가 됐습니다. 두 채널이에요. 이 겐즐러, 제프 겐즐러와 겐즐러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MG350 모델 때 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350 사운드를 먼저 듣고 오시면은 이 800과 350이 뭐가 다른지 그 어떤 기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겐즐러 앰프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컨투어였죠. 컨투어 AB. 이 파란색이 이제 A인데 A 상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매기 세팅. 미들이 스쿱돼 있고 로우와 하이가 이렇게 들려 있는 일명 갈매기 EQ. 네,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그 느낌이 여기 플랫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게 점점 더 강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투어 B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이제 하이와 로우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미들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그런 느낌의 좀 빈티지한 톤 메이킹을 플랫에서부터 맥스까지 쭉 적용을 시키는 이게 바로 지금 이 마젤란 앰프의 가장 특징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라이브 채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어떤 정도의 질감을 줄지 이건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밴드 이퀄라이저의 이 미드 프리퀀시를 굉장히 넓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150Hz에서부터 여기 위로 3kHz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평소에 쓰는 이 마크 2 얘와 마크 베이스 2와 리틀 마크 2와 한번 비교를 해서 사운드가 이제 뭐 앰프 헤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젤란 800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퓨어한 상태. EQ 먼저 조정해 볼게요. 확실히 이게 지금 뭐 게인량이나 마스터 양을 350보다 많이 줄여놨는데도 그 피지컬에서 오는 그 어떤 톤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해상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자, 미들, 가운데 미들 프리퀀시였고요. 트래블입니다. 트래블 죽이고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150으로 낮춘 다음에 빼면 이렇게 완전 빠져요. 밑단이 거의 빠지듯이 빠지죠. 그래서 살짝 그런 부분만 조정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놓고 약간 빼주는 느낌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이게 올라가면은 로우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느낌. 이때 가운데가 땡땡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3kHz까지 올리면 내려도 밑단이 빠지는 느낌은 별로 없죠. 올리면 거의 하이 올리는 느낌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미드를 아주 폭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컨투어 가보겠습니다. 컨투어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A 커브 A입니다. 자, 밑단 올라간 거 들리시죠? 미들 까였고요. 밑단과 로우와 하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B. B는 빈티지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플랫에다 놓고 바꾸게 되면은 A와 B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맥스로 놓고 바꾸게 되면은 A에서 B가 자, 리프 연주 계속 해주세요. A고요. 완전 다르죠. 특히 중음역대 칠 때. 그리고 이게 차이가 아무래도 그 와트수가 높고 출력이 세다 보니까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드라이브 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드 스위치도 있네요.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입력을 팍 줄여줄 수 있는 패드 스위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을 바꾸고 게인량을 최대한으로 올려볼게요. 막 게인이 막 퍼즈틱한
막 양이 많은 게인은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막 락킹하거나 게인량이 많거나 이런 게인은 아니고 요 정도 게인이 먹습니다. 이걸 이제 컨투어에다가 이제 A를 맥스로 올리면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렇죠. 이런 느낌 줄 수가 있겠죠. D면 이런 느낌. 정체성을 이 컨투어를 게인해서 이제 많이 먹습니다. 게인이 한 12시까지면 별로 티가 안 나요. 한 요 정도 가야지 이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게인이 그렇게 하이 게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기본 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우리 리틀 마크 2 가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사운드가. 자, 얘도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플랫 그 자체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사운드. 이게 그 미들 대역에 미들 로우 대역에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하이 대역에 짜글짜글 하는 소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슷하게 맞추자면은 여기 미들 프리퀀시를 1.5로 내린 다음에 미들을 아주 살짝 깎고 하이를 아주 살짝 올리면 아니 하이도 아주 살짝 깎으면 그러면 좀 더 유사한 소리가 재밌네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걸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앰프에 따른 어떤 감성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겐슬러 마젤란 800, 얘는 124만원, 지난 시간에 350이 73만원, 124만원, 350에서 800.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뭐랄까, 오히려 개인 채널, 이 드라이브 채널을 빼고 가격을 좀 더 낮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드라이브 채널에서 막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 만약에 이게 되게 좋았다, 그래서 뭐 이펙터 하나를 안 사도 될 만큼 퀄리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가성비에서 확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왜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드라이브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드라이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성에 안 차요. 이거 가지고 드라이브를 대체한다? 택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좀 안 될 것 네. 같고. 근데 나머지 기본 톤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리가 매일 뭐 맨날 리뷰를 하는 이 마크베이스 2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네,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마젤란 800도 마음에 든다. 알겠습니다. 겐즐러 괜찮다. 마젤란 마음에 든다 이거군요. 아, 마젤란 마음에 든다. 네. 네. 힙합이에요. 자, 저는 이제 굴로 들어온 돌, 박힌 돌, 용호 상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지금 뭐 완전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와, 아주 재미있는 재밌네요. 사운드 비교였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스쿼드 뭐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쿼드 가성비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4, 유저빌리티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71점이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3 해서 69점 나왔습니다. 평균은 70점. 지난 시간이랑 저는 똑같고요. 근데 저는 세부 항목에서 사운드는 하나 올라갔고, 왜냐면 기본 피지컬은 좋아졌으니까. 근데 가성비는 하나 떨어졌어요. 가격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대충 69고요. 승채 씨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는 제자리인데 이제 가성비랑 편의성 쪽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74에서 71로 내려앉았네요. 71.5에서 평균이 70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하나의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가 좋았으면 이게 아마 가성비나 편의성 쪽에 가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특히 있어서 좋은 정도는 아니다. 느낌입니다. 자, 마젤란 800 오늘 같이 보셨고요. 또 재미있는 이렇게 비교 시험까지 해보면서 오늘 또 좋은 베이스 브랜드 하나 알게 됐네요. 겐즐러, 제프 겐즐러. 자, 앞으로도 겐즐러에 이거 말고 콤보 앰프들도 있고 어쿠스틱 앰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재밌겠다. 악기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명가, 베이스 업계의 베테랑 제프 겐즐러의 겐즐러 마젤란 시리즈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